Like all the best sports stories, it wasn't about sport at all. It was about business and greed. European football clubs announced new Super League competition. This was destroying the fabric of English football. Enough is enough. How can it be right to have a situation in which you create a cartel? I've never seen something implode as swiftly as the Super League did.자, 여러분 조금 전에 보고 오신 이 다큐, 우리가 왓챠와 함께 축구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슈퍼리그, 축구의 종말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스타TV가 몇 번의 어떤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슈퍼리그였어요. 맞아요. 슈퍼리그 때 저희가 단기간에 뽑아낸 영상이 슈퍼리그만 17개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결과적으로는 마치 갑신정변처럼 수시간 만에 그냥 끝나버린 얘기가 됐는데, 요거를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분명히 좀 상처를 받는 팬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또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었을 거고. 예. 그렇지만 종이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났기 때문에. 맞아요. 더 드라마틱한 그랬죠. 숨가쁜 그런 어떤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슈퍼리그는 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음흠. 여전히 다시 불씨가 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글랜드 팬들, 특히나 영국 축구의 관점에서 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쪽 에서 바라보는 슈퍼리그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라리가 회장 테바스 회장의 이야기도 좀 같이 맞아요. 나오고, 그리고 UEFA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체페린 회장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슈퍼리그는 축구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그 정면으로 깨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 다큐를 보면서 그런 것도 있어. 어쨌든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그랬죠. 근데 정말 많은 돈이 축구에 지금 투입되고 있지만. 그죠. 그 안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아직 살아있구나. 축구의 낭만. 낭만.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이게 나열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인터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시간대별로 그 상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맞아요. 보면서 되게 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다큐가 되겠습니다. 좀 긴박한 장면들도. 그렇죠. 나오고. 크게 봤을 때는 잉글랜드 언론들의 기자들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다르게 파이낸셜 쪽 관련된 기자의 이야기는 왜 그런 슈퍼리그를 원했었는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기도 하고, 글로벌 팬들은,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팬들은 뭐 거기 어떤 팀이 나와요, 누구 대 누구의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버니 대 노리치 경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따지더라도 버니 대 노리치 경기에 팬분들이 있겠지만 시청률이 떨어지잖아. 근데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와 있고, 플로렌티노 페레즈, 그 다음에 아주 묘하게 저는 이 정도의 관계인지 몰랐는데 체페린 회장과 유벤투스 아닐리 회장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관계. 그리고 정부 보리스 총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개입되게 됐는지, 근데 다 외부적인 이야기랑 조금 보면서 조금 간을 보다가 아 여기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나옵니다. 슈퍼리그를 기사와 저희 영상으로 접했던 분들은 저도 아 이랬었구나. 실제로 맞아요. 꽤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팩트에 기반한 그 사건들이 예. 아주 잘 정리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보시면 축구계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재정적인 상황 내지는 그렇지. 구단들이 원하는 어떤 그 돈의 크기, 에. 액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그렇지. 있어서 아마 좀 좋은, 보면은 축구팬들이 보면 아주 좋은 다큐가 아닐까 네. 생각이. 그리고 해외 축구를 코어하게 보는 분들은 그 우리가 이름 들어봤었던 기자들 사실 얼굴 모르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아담 크라프톤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느낌도 있었고. 인상적인 장면이 형 뭐였나요? 이 팬들의 어떤 그 마음. 영국 축구 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슈퍼리그를 참가하는 팀들의 팬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격렬하게 항의했던 그 장면들 부끄러워하죠. 네, 어. 그 부끄러워하고 한 클럽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 근데 아주 창피해합니다. 되게 역겨워하고 게리네빌이랑 그 캐러거도 disgusted 계속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도 되게 이상적이었어요. 네.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반응들은 우리가 기사로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그런 그 레전드들이나 팬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 반대하고 항의하는 건 알겠지만 와, 이 정도로 격렬했어? 그치. 라는 생각을 새삼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전 이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도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그 한국 축구와 유럽 축구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스카이 스포츠랑 뭐 그다음에 ITV, BBC 이런 쪽에서 속보를 다루는 게 나와요. 우리나라의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그 진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속보가 24시간 돌아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축구 뉴스를 다루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와 이게 이들에게 축구는 삶 그 자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취미 이런 종류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1시간 반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 내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게 전부야.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유럽 쪽이나 특히나 잉글랜드 쪽은 우리 사실 여러 레저를 보고 취미를 보자. 뭐 테니스, 골프, 그래. 당구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많죠. 이거 있잖아. 근데 문제는 너 취미가 뭐야? 나 당구야. 너 취미가 뭐야? 나 뭐 스키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잉글랜드 사람들은 축구 다음에 당구야. 축구 다음에 스키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베이스야. 그러니까 축구를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 다 어느 정도는 나 축구 알고 있어. 이런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매니아층들 좀 좀 깊게 딥하게 보는 팬들만 알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그렇지. 거기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이 다큐멘터리와 체페린이 보는 인판티노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판티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농담삼아 그랬잖아. 야, 그 뽑기 까던 사람이 그래. 출세했다 막 그런 얘기했잖아. 공 까던 사람. 공 까던 사람이. 근데 아주 정치적인 인물로 표현됩니다. 네, 네, 그 실제로 네. 그런 행보를 걷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막 귀추가 주목되는 순간에 탁 얘기를 뱉었을 때 나오는 어떤 이 반응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사로 접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보다 이게 다큐로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슈퍼리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나? 뭐 저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참 돈 벌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구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외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더 재밌는 경기 빅클럽 간의 경기를 더 볼 수 있겠지라는 가벼운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네. 근데 근데 너무 이거는 그럼 다른 팀들은 어떡하지? 그럼 자기네 리그는 어떻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잘 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슈퍼리그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으로 저는 우리가 왜냐면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니까 좀 가져가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미 그 슈퍼리그가 한바탕 이렇게 휘몰아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 잉글랜드 리그가 슈퍼리그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리그라는 곳에서 12개 팀이 출범을 했을 때 잉글랜드 팀들이 빠져나온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특히나 그 중에서도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가 왜 가장 빨리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과연 그러면 이탈리아 리그와 스페인 리그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왜 거기에 주축에 아닐리 유벤투스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 주축이 됐는가? 그거는 저는 여전히 좀 가지고 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웃겼다. 우리가 가끔 다루는 이 엘치링기토를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되게 우습게 생각하더라고. 맞아. 네. 그것도 그래서 나는 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이 스탠스를 가지면 되는구나라고 이걸 보면서 알게 됐어. 저는 이거 해축 팬분들은 되게 재밌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다큐와는 다른 종류로 흥미거리다 이건. 어떤 뭐 클럽, 뱅거 막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그거에 막 감정을 이입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현상을 쳐다보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축구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감정을 갖는지를 굉장히 많이 좀 그 알 수 있었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어떤 클럽을 좋아하는 일정 클럽의 특정 클럽의 팬분들이 아니라 그냥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렉스 바거슨, 그 다음에 리버풀, 벵거, 그리고 우리가 또 한화 막 여러 가지를 다뤘었잖아요. 와차이는 여러 가지 스포츠 관련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네, 진짜 축구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챙겨본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뭐 조초소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술도 얘기했었었잖아.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으니까 왓챠를 통해서 이번 슈퍼리그 축구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많은 콘텐츠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